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김제동 씨가 소속된 다음 기획의 폐업을 유도하는 공작에 국세청도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양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과 국정원 직원이 나눈 국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촛불 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다시 한번 압박을 위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국세청. 국세청이 직접 정치 공작에 개입된 것이 짐작이나 심증이 아니라 문건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국세청이 동원된 마당에 검찰과 경찰,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가 그냥 놔뒀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명박 정부는 그냥 깡패였던 겁니다. 이런 거 바로 잡자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정치 보복 100번쯤 해도 되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프닝을 딱 해보면 아 오늘은 발음이 70% 세겠다. 40% 이내로 세겠다. 오늘은 한 6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니까요. 자, 네. 전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이 조작됐다라고 밝힌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까지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보고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 반에 첫 보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조작은 참사 발생 6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런 조작은 놀랍지는 않아요. 예, 당연히 그랬겠거니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최순실 딸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가 자기 사업 좀 봐달라고 하니까 예, 그걸 들고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재벌가 오너에 가서 여기 봐달라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놀랍지는 않은데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는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게 앞 30분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렇죠. 내부 문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앞 30분은 배가 가라앉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는. 3층 객실은 완전히 물밖에 있었던 시각이란 말이죠. 이때 배에 진입해서 구출했으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는 게 이미 사고 당해 연도 2014년 검찰 조사 결과예요. 네, 그렇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이때 보고를 받고 당장 진입해서 구출하라고 했으면 저는 구조됐던 거예요. 예. 마지막 카톡 메시지가 10시 17분이거든요. 47분간이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을 다 놓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화가 됐다고 하는 시간까지 45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45분. 무슨 통화까지 45분이 걸립니까? 보고를 하고 나서. 봉화표 봉화라는 것도 아니고 불을 떼어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봉화로 연락해라. 그래야 45분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디서나 연락이 닿는데, 당연하잖아요. 국가 비상시에도 즉시 연락이 돼야 되니까. 경호팀이 눈 밖에 나가질 않아요, 절대. 근데 통화가 45분 걸렸다는 건 경호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45번간은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 상태가 뭐냐? 잤냐? 뭐 자는 게 됐습니까? 깨우면 되지.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언론에 그 제기됐던 뭔가 시술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서로 시술을 받고 있다고 해도 대면 보고도 아니고 전화인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이 청와대 영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예. 그 시간 동안 국민들이 주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드시 밝혀서 후세에 두고 교훈으로 남겨야 되는 사안이고 단순히 30분을 늦췄다가 아닌 거죠. 왜 늦췄겠어요? 이 시점에 하필 9시 반에 보고 받았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까지는 배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고 그때는 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검찰 발표도 있었거든요. 조사 발표도. 그때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했다고. 이거는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늦췄고 그리고 뭐 재난 컨트롤터를 원래 청와대인데 안행부로 바꿨고 뭐 네, 그런 문건 있죠? 조작도 네.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건이 그게 하나 더 있는데요. 국가재난을 총괄하는 기관을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으로 변경한 문서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내 책임 아니다 이거죠. 예. 네, 이건 뭐. 예, 이러한 지시는 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했다고 봅니다. 혼자 했겠어요. 바꾸라고 하니까 바꾼 거지. 놀랍지는 않아요. 놀랍지는 않은데 이제 드러났다는 게 놀랍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지 못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뭐든지 했으니까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근거가 없어 추정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뭐 법적 책임도 져야죠. 예,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실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제까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그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도 알려졌었는데요. 또 관련된 문건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작성된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특조위 활동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가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정상적으로 대응했으면 공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작하고 있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죠. 자, 세월호 관련해서 조작한 게 이거밖에 없겠는가. 근본적으로 다시 세월호에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댓글과 관련된 내용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군 관련된 소식입니다. 연재욱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댓글 활동을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검찰에 두 사람이 나왔었는데 관련된 사실들을 인정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사실은 재판을 받았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네,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한 사람은 선고 유예가 됐고 한 사람은 집행 유예가 됐어요. 막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죠. 예.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재판 관련해서 과연 사법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 모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했다가 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기소가 예,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방위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당신의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요. 아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끝났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밝혀질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전교조 교사들의 탈퇴를 유도하는 공작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인한 내용인데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5월에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 계획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팀은요.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합성 사진을 제작해서 유포한 팀이기도 한데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서 인터넷에 전교조의 문제를 폭로하는 소위 양심 선언글을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아고라에 그와 관련된 글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그때 같이 선발을 맞춘 게 보수단체였어요. 보수단체 학부모연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보수단체 학부모연합이 전교조의 탈퇴 요구 편지를 보냅니다. 6만 통. 네, 전국에다가 보냈습니다. 돈도, 거기도 돈이 꽤 들었습니다. 네, 그 돈도 굉장히 들었고. 예, 3천만 원. 예. 그리고 그런 편지를 받자, 그 편지를 받은 가짜 교사가 양심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예,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예. 전형적인 이제 정례 분열 교란 작전인데 이 국정원은 국민들을 적으로 상대하고 적으로 상대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 직원이 안수기도를 받아서 목사 신분이 되어서 예 기독교 단체를 가짜 기독교 단체를 이끌면서 보수단체 관제 데모를 후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예. 네, 코믹 영화 소재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였다라는 예, 거죠. 벌써 한 1년 가까이 전에 시사저널
발 내부 고발 기사가 있었거든요.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걸 보면 그랬겠거니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추적하다가 배가 누구야 했더니 기독교 단체가 하나 나오고 이거 누가 운영하는 거야 했더니 진짜 안수 기도를 받은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한 발 더 들어가면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 겁니다. 예. 정말. 국정원 직원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요. 예. 그런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려고 국정원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렇게 했으니 뭐 전교조 교사로 위장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 여기까지만 했겠나 싶습니다. 예. 안수기도 받고 목사 신분이 되어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이끌고 그 목적이 관제 대모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역할이었다고 하니까 자 국정원이 그랬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시사인이 계속 연례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라고 해서요. 언론, 사회, 정치 관련된 신뢰도 조사를 계속하는데 최근에 나온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받는 방송 프로그램은 JTBC 뉴스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선전도 눈에 띕니다. 그래요. 네,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 순위를 좀 보면요. KBS의 뉴스, 9시 뉴스가 2위를 했고요. 그리고 JTBC의 썰전이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4위고요. 5위가 MBC 뉴스데스크. 바로 그 다음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라디오로는 여기 처음 낀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제목을 잘못 썼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 언론사를 다시 쓴 손석희와 JTBC 뉴스룸이 아니고, 물론 뭐 뉴스를 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인력이 투입되는 종합물인데, 근데 이제 그 인력이 그대로이고, 그 자리에 손석희 사장이 없으면 저는 이 수치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한국 언론사를 다시 쓴 손석희라고 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손석희 사장 혼자 영향력이 나머지 언론인 다 합친 것과 비슷하잖아요. 반칙이에요, 이건. 네, 신뢰도도 높고요. 게다가 또 뉴스룸도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이 뽑혔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손석희 없는 뉴스룸이 똑같은 수치를 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조사를 이렇게 보면 10년 전,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KBS, MBC 각각 신뢰도가 1위였어요. 1, 2위. 근데 지금은 KBS는 JTBC 절반도 안 되죠. 그리고 MBC는 가장 불시라는 매체. 네, 그렇습니다. 2위입니다, 2위. 예. 1위는 뭐 부동의 조선일보고요. 항상 조선일보였으니까. 2위가 MBC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 역사의 아이러니는 보수 정권은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공작의 일환으로 손석희 당시 아나운서를 MBC에서 쫓아냈거든요.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런데 그 공작의 결과가 오히려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 언론사 사장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MBC라고 하는 가장 신뢰받던 언론사 하나를 죽이는 결과. 예. 이 거대 MBC 거대 방송 MBC 뉴스 신뢰도가 이제는 뉴스 공장과 비슷해졌다는 거는 뉴스 공장에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공장의 대단함과 예, 또 한 가지는 공작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듯이 보여도 예,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자 뉴스 공장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요. 예. 네, 또 이게 주간식 설문이어서요. 좀 그런 면에서 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식으로 가장 신뢰하는 하니까 라디오 프로그램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데스 특필 안 하나요? 다음에 기사를 하나 내주세요. 한국 라디오사를 다시 쓰고 있는. 예, 내년에 또 합니다. 연례조사를요. 네, 그런 기사를 내주시고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이 유엔 산하기구인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당선된 뒤 유엔 및 산하기구 탈퇴 구상이 현실화된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 이런 걸 인정 안 합니다. 예, 다자주의라는 게 다른 국가와 미국이 대등한 관계 틀 속에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는 건데 트럼프는 미국만 생각해 미국 우선주의. 예. 그러니까 이런 유네스코 뿐만 아니라 유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유엔 유네스코를 탈퇴한 거는
철저히 친이스라엘이거든요. 그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친하자마자 이스라엘에서 뭘 했냐면은 그 요르단강 서쪽 그다음에 예루살렘 동쪽에다가 동예루살렘에다가 정착촌을 지었어요. 정착촌. 무슨 정착촌을 지었냐면 거기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네. 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서 살라고 정부에서 정착촌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왜냐면 미국에서도 반대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유엔도 반대하거든요. 이거를. 왜냐면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약속했던 건 이국가 체제거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근데 팔레스타인 살던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정착시켜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유네스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네, 유엔이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건설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냈거든요. 네, 그 결의안에 채택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탈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예. 네, 이미 파리 기후 변화 협약도 탈퇴했고요. 유엔 인구 기금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미친 척 하는 게 아니고 미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원, 투, 쓰리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힘을 검색해보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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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바른정당이 11월 1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결해 사정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공준영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반갑네요. 네. 의원님 우선 언론에서 그 의원님을 소위 통합파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분류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통합 예,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파도 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통합파도 있고 좀 관망파에 가까운 분들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이 적극적인 통합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당내 몇 분 정도 되나요? 아 제가 지금 뭐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예. 어쨌든 우리 바른정당 내 삼선 의원인 저와 또 예. 김용태 의원, 예. 김영우 의원. 김영호 의원, 또 네. 이종구 의원님, 이렇게 네. 네 사람이 자유한국당 삼선 의원과 이제 지금 꾸준한 만남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통합에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죠. 그러면 김무성 의원도 적극적인 통합파 같으니까 최소한 다섯 분 이상의 적극적인 통합파가 있는 거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9명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9명. 예. 하태경 의원은 지난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저희 방송에 나와서 자강파가 되어서 통합파도 그 정도 나머지 분들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정할 뿐이라고 했는데
토어파는 네. 대여섯 명이 아니라 한 여덟, 아홉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 논의와 관련돼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의원님이,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많다. 근데 뭐 숫자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드리는 건 좀 모여서 제가. 알겠습니다. 자제는 하고 있는데요. 네. 최소 아홉 분 이상, 최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9일날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이 회동을 했는데 결과는 평행선이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 보도는 네. 맞는 겁니까? 예예 예. 저희 뭐 김무성 대표님, 또 유승민 의원님과 저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두 분 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추석 그렇군요. 이후에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뭐 입장 차이를 좁히거나 그러진 못하셨고요. 서로 상대방의 자기의 이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던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무성 의원이 본인 입으로 이제 탈당 이야기까지 했으니 이제 탈당 혹은 뭐 분당 뭐라고 부르든 간에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인원 시기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먼저 시기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 시기는 못 받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일단 통합 논의가 급물살 탔으니까 이 통합 논의가 동력을 잃지 않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뭐 가능하면 보수 진영의 대통합이라는 그런 명분을 걸었으니까 우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대당 통합 논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 분열되기 이전에 이런 당의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합을 바라는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또 이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기를 여쭤본 이유는 이제 김무성 의원은 전당대 전에 결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통합파 네. 의원들이 대략 그 정도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 전당대가 갖는 그 시점이 갖는 의미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으면 당에 있는 당원이나 저희들은 또 현역 의원이니까 전당대회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당대회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당을 떠나겠다거나 아니면 분당하겠다거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은 분명히 잡을 것인데 다만 뭐 탈당의 형태라든지 뭐 분당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 통합의 과정은 역시 또 자유한국당 내 혁신의 과정과도 밀접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함께 좀 지켜보고 논의하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 의원도 전당대 전을 얘기하고 홍준표 대표도 전당대 전을 얘기하는 걸 보면 네. 대략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당대 왜냐하면 전당대 참여해 놓고 그때 가서 또 탈당 분당하는 거는 더욱 명분이 없으니까.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에 예, 참여하지 않은 상태 않는다면 적어도 그거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를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전에 어떤 방식이든 분명한 입장 정리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 또 이 통합의 과정 속에서 탈당의 시점, 명확한 그 결행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당대회가 중요한 변곡점이긴 한데 그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까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예. 네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럼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아까 네. 지금 최소한 9명 정도, 최소 9명은 적극적이다고 하셨는데.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12명은 넘겨야 소위 이제 국회 네. 선진화법에 따라
당의 입지도 강화되고 법안 처리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2명을 네. 내신 바랄 텐데 그 정도는 됩니까? 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유, 저희는 지금 이 논의의 출발점에 서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 다른 정당 내 의원님들이 또 지금 여러분들을 또 고민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몇 명까지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 논의 과정 속에 의원님들이 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생각이 달라서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목표치가 어떻습니까? 목표치. 예. 그런 목표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 그 많지 않은 의원들인데 우리 꼭 몇 명까지 하자. 그리고 몇 명이 유효한 숫자다. 이런 논의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예?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 네네. 물론 뭐 정확하게 네네.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네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개별 입당 얘기하다가 이제 형식에 네네. 구애받지 않겠다 하고 말을 바꾼 걸 보면 네네. 이제 개별 입당은 아무래도 이제 모양이 잘 안 나고 하니 당대 당의 통합 모양새를 김무성 대표도 원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자강파들이 결사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네. 다수 예를 들어서 절반 이하라 하더라도 뭐 대여섯 네. 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결사 반대하면 당대당의 모양은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네. 당대당 혹은 그에 준하는 형태의 결합을 하겠다는 거지 그림이 잘 안 그려졌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 그 바른정당이 전체가 다 함께 이 자유한국당과 합쳐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당대당 통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의원들이 더 많은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좀 많은 의원들이 다시 이 자유한국당의 합당 문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최근에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으셨어요. 예, 예. 처음에 우리 바른정당에 대해 아주 혹독한 그 비판과 또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표현들을 썼었는데 그래도 뭐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신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당대당 통합도 이렇게 전형적으로 제안하고 그래서 뭐 이 통합론에 굉장히 물꼬를 튼 역할을 좀 했다고 보고요. 그런 자유한국당 내의 기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 통합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내에 사실상 굉장히 이 친박과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가시화되고 성과물로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통합의 움직임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당대당 네. 자강파가 반대하더라도 당대당에 준하는 네. 모양새라도 갖추겠다고 이제 김성 대표가 얘기한 것이 혹시 이런 거 네. 아니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통합하니까 대표적인 네. 네. 자강파가 이제 소수가 되면 반대하더라도 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당 뭐 당내 일부 반발이 있지만 네. 다수 의견으로 당대당 선언을 일방적으로 해버린다 뭐 이런 그림도 가능한 거일까요? 저희들이 이 통합할 가능 과정 중에 너무 무리한 방법 그리고 또 뭐 일방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바른정당은 그래도 당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내에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견을 어떤 결정해가는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당헌 당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헌 당규를 넘어서는 그런 형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지금 통합에 참여하는 분들의 우리 현역 의원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통합에 참여하느냐는
대단히 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더 많은 숫자의 의원이 통합에 참여할 경우에는 오히려 바른정당의 중심이 통합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죠. 근데 이 질문을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질문을 다 드렸고 이 네. 질문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저도 네. 그렇고 다른 언론도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 뉴스공장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자유한국당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근데 두 달 사이에 없어졌으면 하던 당이 다시 복귀할 만한 당이 갑자기 되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저기 사실은 이 뉴스공장 출연 요청을 받으면서 공장장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딱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신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네, 예. 그러게. 네네네. 네. 네. 저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동료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때 고민 끝에 이제 바른정당에 남아 있으면서 바른정당이 보수의 적자로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제 같이 있어 왔어요. 왔었는데 결국은 바른정당에서 할 만큼은 한 것 같습니다. 할 만큼은 한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보수의 적자로서 이 보수를 끌어모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건 인간적으로 우리 공장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저와 고민하고 정치를 함께했던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 또 지역의 여론과 관련된 문제를 저에게 많이 조언해주고 또 저의 갈 길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끝에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내지 이제 복당이라는 그런 입장을 정리하게 됐고요. 저는 아직 제가 이렇게 합당이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 지방선거 를 준비해야 하고 지금 현재 바른정당으로는 그것이 어렵고 뭐 현실 정치인이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죄가 아니죠. 그건 제가 이해가는 네. 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현실도 중요한데 네. 그렇게들 탈당하고 나면 이제 남은 자강파는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 정당이 될 텐데 쪼그라들어서 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의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의리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보수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거대한 네. 명분으로 뭉쳐서 같이 시작한 건데 그분들 네. 다 추운 한겨울에 밖에 두고 네. 다시 큰 당으로 네. 돌아가시면 이거 의리를 저버린 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예전에 새누리당의 형태 우리 다 분당되기 이전의 형태까지 다시 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모여서 그 안에서 보수의 개혁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된 보수로서의 어떤 그 단일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희망을 아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네. 뭐 상황이 유동적이라 저희가 네. 조금 더 네. 긴박해지면 의원님 한번 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상황 파악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됐죠. 네, 어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감 전략 들어본 데 이어 오늘은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옥 죄송합니다. 원내 대변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공장장님 오랜만이네요. 뉴스 공장에 몇 번 출연하시고 나서 굉장히 지명도가 올라가셔가지고 네. 뭐 그랬어요. 저 이 적폐 의원이 그런지 아예 안 부르대.
아닙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 많이 섭외했는데 다들 바쁘시거나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의원님도 지금 전화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쁘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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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데 많이 나와주세요. 예. 자, 우선 첫 번째 국정감사. 자유한국당이 중점적으로 파고들 전략 포인트는 어딥니까?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전략 포인트라기보다 어제 하루 국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야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 된 사람들 있죠. 네. 작년에 뭐 대단했어요. 소리 지르고 시끄럽고 뭐 길고 장황하고 그래 하더니 원래 뭐 상당히 조용해졌어요. 여당이니까요. 이제. 예. 여당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지난 5개월 동안 워낙 이 정부가 죽서나가지고 죽서나서 예, 그 뭐 한 이야기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뭐 조용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번 국감 때 보면 뭐 정권 내준 지가 5개월도 넘은 정부 이야기 계속하고, 또 뭐 9년 됐는 전 대통령 이야기 계속하고, 이 사람들 마치 그 과거사 캐기, 남 뒤쫓아기 흥신소 차린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작년에는 이제 여당으로서 방어하다가 거꾸로 이제 민주당이 그랬듯이 막 소리 지고 그런 전략 아닌가요, 이번에는? 조용조용히 합니까, 뭐, 그냥? 우리는 워낙 그 자유한국당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당 체질이 돼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야기 국감에 임했죠. 조용하고 차분한 게 할 말이 없어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할 말 많죠. 이 정부 지난 5개월도 했는 거 보면 뭐 그냥 다 그 자체가 지적 사항이죠. 그렇겠죠.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예. 보기에는 모두가 다 예. 지적 사항이겠죠. 그래 가지고 뭐 할 이야기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린 절제하고 이야기했죠. 예. 의원님. 예. 가끔 나와 주십시오. 예. 아유, 그, 좀, 뭐, 불러주세요.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워낙 잘, 안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 문재인 정부의 무능 중에서 특히 예. 어떤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겁니까? 일단 가장 큰 것이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일자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독선과 독주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그리고 또 대북 관계나 대외 관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는 말 표준말로 하면은 우왕좌왕이고 경상도 사투리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루는 뭐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한다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잉크도 안 말랐고 목소리도 귀에 쟁쟁한데 바로 뭐 대화 협력한다 이런 거를 네. 우리가 제대로 지적하자 네. 그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자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고 하셨는데 언론 장악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에 대해서 정말 길들이기 하고 네. CEO들을 갈아치우기 위한 집요한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월 달에 EBS 사장 갈아치우고 그다음 방통위원 그분 이름 뭐죠? 그분을 뭐 총 이 차관으로 빼면서 빼가고 그다음 MBC 사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하고 지금 KBS, MBC의 그 이사들 그냥 뭡니까 그 노동조합이나 학생들 동원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그 사퇴시키는 거 아닙니까? 노조를 동원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 마시면은 이제 노조로부터 고소고발당할 것 같은데요. 노조를 정부가 동원한 게 아니라 노조가 견디다부터 자발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있겠죠. 예. 그렇게 갑자기 물러서시네요. 또 쉽게.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민주당에서 발견된 언론 장악 문건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전에 뭐 여러 가지 정기 작업을 한다. 그 노조를 통해 가지고 공격하게 해가지고 물러나게 한다.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동원한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그런 문구를 만듭니까? 그러면 노조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그 말 하십니까? 누구의 지시라기보다 전체적인 이 여권의 동향에 있어가지고 네. 순수 독자적인 움직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순수 독자적인 움직임은 아니라고. 아니 저는 이걸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닌데 예. 예. 그쪽 얘기를 하시니까 예. 노조가 이제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어떤 지시를 받거나 또는 정부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주장하셨으니까 어떡합니까? 방송을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예. 자, 또 딴 거 하죠. 또 딴 거 하죠. 알겠습니다. 자, 언론 장악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과거 정부에 너무 매달린다. 과거 정부 뭐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거기에 덧붙일 말씀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 정말 이번 추석 때 많은 사람들 만나면요. 네. 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네. 제대로 지금 이 정부가 과거사 저렇게 뭐 뒷조사 이래 하는 거 정성에 반만 들이면은 네. 국민 먹고 사는 거 좀 잘할 거 아니냐. 대표적인 네네. 게 원전 문제예요. 원전 문제. 지금 우리 그 원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30만 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 잘 되고 있던 신고리 오르크 공사 중단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그냥 할 일 없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에 원전 수출하려고 하던 거 다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다음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학생들한테 인기 별로 없는데 요즘 인기 일부에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일부. 원자력 전공하는 학생들 예. 맨날 자유한국당 찾아와요. 이거 좀 자기들 살려달라고. 예. 왜 우리 멀쩡하게 밥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밥그릇을 정부가 뺐습니까? 일자리 만드는 그 정권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멀쩡히 가만히 있는 공사 잘하고 있던 거 중단해버리고 외국 수출 잘 되고 있는 거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있는 일자리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일자리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었지 않습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그 비정규직 정규직과 한다 최저임금 인상한다 해가 중소기업 다 어렵게 만들고 정부 돈으로 이리저리 산타클로스 같이 돈 막 그냥 수십조씩 나눠준다 그러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는 혁신주도 성장이라고 이름을 바꿔나와요. 네. 혁신주도 성장하면 혁신주도 성장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원래 제출되어 있잖아요. 국회에. 네네. 제가 그거 찾아보면 혁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죄다 깎아놨어요. 그래 놔놓고 혁신주도 성장 말로만 하면 됩니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좋게 그냥 뭐 요즘 YTN하고 뭐 완전 난리치지만요. 그 혁신 성장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혁신 성장이 됩니까? 예산 다 깎아버리고 이제까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담당 주무장관 아직 임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과거사 청산 한 그 적폐 청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거는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데에 대해서 밥그릇 차지 말고 제대로 해라. 그게 우리 민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어제 나온 여당 홍익표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 과거 문제를 바로잡는 게 민생과 직결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연결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예가 나와서 이제 그걸 여쭤볼게요. 근데. 근데. 네. 제가 이게, 제가 정무위원회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문제는 잘 몰라요. 저는 딴 분은, 아, 진짜 내가. 예. 내가 대변인을 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깊이 관여할 일도 없었고 알지는 못해가 지금 그 이야기를 그 뭐 어제 질문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 예. 내가 답변할 처지가 못 된다. 그게 뭐 우리가 궁색해서가 아니라 예. 그 내용 자체를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예.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투자를 하러 갔는데 근데 이제 갔더니 그 하베스트라는 회사가 갑자기 부실 회사 하나를 끼워서 팔려고 했어요. 그러자 당연히 석유공사 사장은 말도 안 된다고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 내렸더니 이제 최경환 장관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고 나서 이제 철수를 지시합니다. 사장이 한 시간 만에 그러니까 처음에 캐나다에서 철수를 지시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협상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최경환 전 장관을 만나고 나서. 근데 그때 그 끼워 팔게 하는 회사가 1조짜리예요. 예. 아니 그거를 내한테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제 말은 한 가지 되게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중요한 거는요. 이 자원 개발에 관한 거는 그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고 자원 개발에 하는 많은 시간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여러 군데 투자해가지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맞습니다. 5년 정도 10년 돼가지고 이걸 갑자기 판단하는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고 자원 외교의 성공 실패가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노하고 돌아온 사장이 최경환 장관을 만난 다음에 한 시간 만에 1조짜리를 태도로 바꿉니다. 한 시간 만에. 예. 즉흥적으로 했다고. 그런 그때 그 구체적인 정황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비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만약 문제를 의혹을 제기할 게 아니라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면 되죠. 수사를. 지금 이 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 일이지. 수사 그런 문제를 수사를 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의원님. 그러면 처벌하면 되죠. 다음 주에 한번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처벌해야죠 그러면은. 정태용들을 딱. 쇼미더 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는 이제 다스를 저희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연이어서 전 요즘 계속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묻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다 묻기 국민운동을 벌이려고요. 예. 누구 겁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친구하고 밥 먹다가 야 근데 다스 누구 거냐 이렇게 밥 먹고 아마 다들 국민들은 다 알 텐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이라고 하면 좀 부정확하니까 3일 전에 이제 JTBC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 저희 뉴스 공장에서 다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 이시영 씨가 다스의 알짜 해외 자회사들 대표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연속으로 대표가 되었다. 조카에게 최재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조카에게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은 좌천시키면서 회사를 넘겨주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다스 알짜 회사의 대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해외 쪽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거든요. 다스가. 그 해외 쪽 비중이 아마 국내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더 높은데 그중에서도 중국에 있는 그 계열사들은 전체 비중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크게 진출했었으니까요. 예, 전부 이 회사는 이제 전부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전량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해외 쪽에 법정 그 CEO를 맡게 됐다는 것은 해외 쪽 일은 전부 그 다 장악했다. 이렇게 중요한 회사들은 다 장악했다. 그러면 다스 본사 국내 법인보다 해외 법인 쪽으로 힘의 균형이 계속 옮겨가는 추세인 겁니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스, 국내 다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자금, CFO라고 하죠. CFO라고 그러죠. 예. 예. 회계 자금 담당을 이제 또 이시영 씨가. 예. 돈 관리가 사실은 가장 회사에서는 핵심인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전량 현대 자동차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영업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회사는 그렇죠. 영업과 이제 자금 관리 이 두 예. 개가 양대 축인데. 예. 영업은 이미 이제 그 전량 납품하는 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 그 중에서 그 CFO로서 자금 관리를 다 맡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회사를 전부 장악했다. 예.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는 CFO가 되고 해외는 알짜 회사들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금을 장악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해외 자회사들 예. 대표가 된 겁니다. 네. 주식은 한 주도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주식은 단 한 주도 없고 실제 주식 최대 주주 이상은 씨. 그 아들은 좌천까지 시키고. 이건 진짜 이상한 거죠. 예. 예. 총괄 부사장에서 지금 저. 충남 아산에 예. 그 부사장으로 그냥 가서 책임자로. 강등된 거죠. 예. 예. 총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모든, 다수사 모든 자회사들을 총괄하는 의미인데 이젠 그게 아니라 충남 아산 공장 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산 공장 책임자로 그 최대 주주의 아들은 그렇게 좌천시키고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시영 씨가 회사의 돈 관리하고 해외 대표가 돼버린. 그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예, 전혀 자기 회사를 남한테 주는 거죠. 예. 모든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부분 사촌 동생한테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조카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있는 거고 이건 뭐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묻는 곳은 뉴스공장하고 JTBC밖에 없다는 건 이건 저 이건 더 이상합니다. 왜 안 묻는 거죠? 예, 번개 한번 쳐줘요. PD는 항상 번개를 천둥 번개를 다 지나간 다음에 요청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났을 때 아무 데나 합니다. 매우 부족한 PD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기 혹은, 뭐랄까요. 정국이 뒤흔들릴 때. 예. 예.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뭔가. 예. 예 상당히 지금 안에 내부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실제 이제 그 주진우 기자의 취지에 의하면 다스 내부에서도 대단히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죠. 주준 기자 나왔을 때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 못 쓰는 사이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고 의혹이 아주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회사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가 아니라 바뀌었다. 예. 이미 사실상. CFO가 됐으니까요.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1조 매출의 회사에 사실상 돈 관리와 해외 알짜 회사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경우는? 전혀 들어보질 못했죠. 아주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최초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초의 케이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바른정당의 이혜원 전 대표. 예. 가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죠. 예. 그것도 말기 중에 말기인 것이 2011년 12월에. 예.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스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다. 예. 그 당시에 그런 소문들이 많이 떠돌았죠. 예. 그래서 예. 그걸 문제 제기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국내에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 네. 사람들이 다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 이제 그 늘어나는 것이 되죠. 네. 그러니까 해외로 옮겨서 네. 실제 주식 그 정권이 바뀌기 전에 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 있고 네.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사, 실질적인 본사,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겨버리는 작업. 예, 그런 의심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차의 전량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국내에 있는 한 그걸 본사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너무 맞지 않으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성사가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소위 이제 지적하는 주목하는 시선이 생기다 보니까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상 자체도 말이 안 되죠. 회사는 현대자동차는 누구나 다 알듯이 대한민국 회사인데 거기에 전략 납품하는 회사의 본사가 한국에 있다가 싱가포르로 이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진전을 시켜보면 지금 그때 그 성공을 못하고 지금 해외 계열사들이 지금 그 사실 전체적 비중이 더 크거든요. 국내보다도 해외 계열사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비중이 큰 데를 점점 이제 그 이시영 씨 법정 대표로서 이제 등기를 이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외 쪽을 승계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승계를 하는 효과가 되지 있지 않나. 아하. 이렇게 지금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 회사, 국내 본사. 예. 본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점점 줄여나가고 국내에서도 문제가 많으니까. 예, 그렇죠. 예. 해외로 실질적인 회사 본사 기능을 점점 이전해서 결국은 이제 해외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연결해 보자면 그때는 실패했고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것이 혹은 뭐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실행되지 않았고 이제는 이제 중국 쪽에 공장을 여러 개 세웠는데 중국 쪽으로 힘의 균형을 옮겨가서 국내 기능은 축소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소유 지분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이 해외에서 사실상 모든 운영을 하게 되는 이렇게 힘입축을 옮기는 걸로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신다는 거죠. 그런 의심이 되고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은 중국인데 브라질 그다음 인도네시아 그다음 그 미국 이런 데도 지금 다른 그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 있는데 그쪽도 전부 다 한번 등기부등본을 띄보면 어떻게 움직이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 논란이 국내에서 있는데 그런 실소유주 논란 때문인지 아닌지 저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으나 회사의 기능을 해외로 옮겨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시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다스 주식 구매 가능하냐. 왜냐하면 20%를 상속세 대신에 물납을 하였기 때문에 이 물납한 것은 현재는 국가 소유인 것이죠. 현금화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화되지 않은 이 물납된 주식을 그동안은 캠코라고 하는 주식 자산관리공사인가요? 자산관리공사에서 현금화해야 하는데 아직도 5년째 현금화 못하고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5년 이상 6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현금화 못하고 주식으로만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현금화해야 되는데 세금이니까 그냥 주식으로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물납을 할 때 부동산으로 하면은 부동산은 비교적 처분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이 처분될까 봐 사실 부동산들을 꼼수를 좀 부려놨다는 건 전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물납을 해놨는데 이 물납 금액이 그 당시에 우리가 전번에 봤을 때는 843억인가 뭐 그렇게 그것도 당시 기준으로 2배 이상 2배 정도를 이제 업시켜서 평가를 해놨는 거예요. 실제보다 비싸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못 사는 60%로 떨어져도 뭐 실질적 그 당시 가치보다는 그 높아서 실제 살 사람들이 없었죠. 예. 지금 최근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거에 한 800억, 한 1500대로 지금 올라가신 것 같아요. 800억도 비싸서 안 팔렸는데. 그 18회 경매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원래 1월 달까지. 계속 유찰되는군요. 유찰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조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물건에 대한 조회 횟수를 보면 그렇죠. 알 수 있는데 그 조회가 어떤 경우는 뭐 19회에서 한 19회. 50회 이렇게 돼 있는데 담당자들이 그렇게 해본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일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는 일부 기자가 그 중에 한 20%는 그 기자가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했거나 또는 청장님처럼 궁금해서 클릭해 봤거나 네. 물건이 나왔는데 조회가 뭐 10회, 뭐 몇십 회 정도 불가하다. 예,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18회 연속으로 유찰되었고 유찰되는 과정에서 가격은 더 올라가지고 예. 거꾸로. 한 배가 더 올라가 있죠 그때보다. 보통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2년만, 2년이나 3년 정도마다 이제 평가는 새로 하게 돼 있지만 예. 그 사이에 회사가 그렇게 두 배가 올라가야 될 정도로 가치가 올라갔는지 이 캠코에서 어떻게 이걸 산정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1800, 저희가 이제 다스 그 20% 해당되는 다스 주식을 매입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지금 탄탄하고 전량 현대 납품원하는 좋은 회사니까 주식 매입하자고 그랬는데 1500원이면 500원이면 너무 큰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저도 이걸 다줌의 운동을 우리가 다스 주식 매입 운동을 예. 지금 벌이려고 제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예. 보니까 연구를 하셨는데 예. 보니까 이제 처음엔 한 덩어리로 나온 줄 알았죠. 예. 그런데 이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긴 나눠지더라고요. 예. 세 덩어리 중에서 13%, 3%, 3% 뭐 이런 정도 3%짜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짜리를 평가를 했는데 보니까 예. 3%가 240억이에요. 그래도 그게 1500보다는 가깝지 않습니까? 200억. 그래도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이제 많이 내려왔다. 3%대가 있다. 부분에서 그 3% 처음에 다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한 번에 예. 3% 200억이요? 240억입니다. 240억이면은 그런데 이거를 60%까지 떨어지면 한 145억 정도 선에서 아마 수익 예약을 할 수가 있을 그런. 145억. 예, 예. 그렇습니다. 145억. 일단 그 다스 주식을 가지고 다스에 우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이 현재까지는 3%가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가시권에 들어 만약에 145억이면 10만 명 모으면 뭐 얼마씩 내는 겁니까? 14만 원입니까? 그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저희 PD가 계산기 돌려야 되는데요. 예, 또 멍하고 쳐다보고 있네요. 번개를 치든가 계산기를 돌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계산이 안 되니까 번개부터 쳤습니다. 네. 곧 계산해서 저희한테 알려줄 테고. 한 10만 명이면 저는 한 14만 원이면 될 것 같은 근데 공 숫자가 헷갈리네요. 네. 네. 그러면 실제 145억 정도다. 가시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P2P 방식으로 펀딩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이 얼마나 미울까요? 저쪽에서는. 이게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네.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연구 중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정당하게 구매하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그렇습니다. 무슨 꼼수가 아니라. 예. 아,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이 이제 누구든지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예. 누구든지 살 수 있는데 이때까지 아무도 안 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비싸서 안 샀는지 혹은 그것이 실소유주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괜히 저기 연루되기 싫어서 안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있는지 없는지를 접속을 그렇게 안 했더라니까요. 알리지도 않았나 봐요. 18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19번, 어떤 예. 거는 50번 정도.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 다.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식에서 안 샀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관심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든 없든 간에 예. 회사가 좋기 때문에. 일단 그 진입이 돼야 예. 이 누가 대표로 선임이 됐는지 꼭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안 띄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도 할 수 있고 예.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실소유주금 5억 안에 회사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가 탄탄하고 1조 매출이고 지금 현대 전략 납품하고 아니 2조입니다 지금. 이제는 2조예요. 국내하고 해외가 1조가 넘고요. 예. 국내도 거의 1조에 육박하는데 거의 그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대기업입니다 아주. 이미 계산을 하신 분들이 있네요. 1인당 만 원이면 14만 명이면 된답니다.
맞나? 계산 좀 해봐. 우리 PD. 또 멍하게 혼내야 돼요, 저 PD. 네. 자, 1인당 140만 원이면 몇 명이냐, 14만 원이면 몇 명이냐, 14,000 원이면 몇 명이냐, 계산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 물건이 나오면 이게 공매고, 이게, 이게 그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조회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장 주식보단 상장을 할 때 예. 상장 차익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상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예. 아마 쉽게 이걸 그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쉽게 들어오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예. 저희들은 지금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에 기여하고 경제 정의에 기여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니까요. 14만 원이면 10만 명 맞네요. 14만 원이면 10만 명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막 목표하신 145억이 되려면 유찰이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까지 계속 유찰이 됐으니까요. 뭐 크게 달려든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 방송하면 혹시 실소유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실소유주가 갑자기 사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저희들이 원하는 바죠.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하긴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집안 채 빼놓고 다 없으니까요. 지금. 다 기부하신 분이니까 140억 가량 있을 리가 없죠. 그것도 해외 사모 절대 해외 사모 펀드를 이용해서 우호주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럼 그 사모 펀드가 또 누구 거라는 것이 밝혀지겠죠. 네, 얼마나 미울까요? 정장님이. 자,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전문가하고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 연구가 다 끝나고 법적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일시를 정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구매해요. 이게 이제 경제도 위하고 경제 정의도 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개인 경제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회사 주식을 사놓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경제 정의에도 좋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최초 입찰 당시도 이미 843억이 두 배 가까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한 거 아닌가 예. 했던 거를 지금 돈을 회수해야 하는 정부에서 오히려 1,500억으로 두 배를 올려놓으면 더더욱이 더 그렇죠. 팔릴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렇게까지 거꾸로 가는 캠코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그렇고 이 전체 평가하는 방법이 사실 들쑥날쑥해가지고 네. 사실 논란이 많은 네.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상속 받을 때 다르고 네. 상속세로서 물납을 해놨을 때 그 캠코에서 또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고 네. 또 몇 년 뒤에 또 다르고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평가 방법이 정확하게 없다는 것은 이제 네.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일관된 그렇지 적어도 일관된 기준으로 이 자산 가치를 평가했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캠코에서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평가를 네. 했는지는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또 뭐 외압이나 혹은 뭐 그런 건 없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목적이 거고. 있었는지는 봐야 될 거고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캠코 쪽에 그 계속 공매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의심이 이제 가는 부분이 되죠. 그렇죠. 이게 회사, 이게 정부는 그냥 세금을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세금을 회수 못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청계재단의 5%를 그 전부 기부를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3%가 한 240억 정도를 평가를 했으면 청계재단의 주식 5%는 한 뭐 400억 정도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청계재단은 부자군요. 예, 거기 청계재단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이자만 놔둬도 1년에 한 뭐 12억 정도는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저기 쪼가리로 들고 있어요. 지금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새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예, 재단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거 팔아가지고 400억 정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한 12억씩 나오는데. 그렇죠. 매년 12억씩 나오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쪼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지만, 저희는 말이 되는 행위, 훌륭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안한구 청장님이 지금 연구 중이시기 때문에 연구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방송에서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은 없고 경제와 경제 정의를 위한 것이다. 자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얄미운 얄미운 안영구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문자 폭발이네요. 네 주말이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요즘은 버스 기사님들 소개 안 해주시나요? 출근길 강동 위쪽 130번 정우철 기사님 항상 듣고 계시는 걸 제가 봅니다. 네. 앞으로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청천왕 오늘은 문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정태옥 의원님에 대한 문자 굉장히 많아요. 예. 재밌는 분이네요. 가끔 불러주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입에 담지 못할 문자까지 많이 와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뉴스 공장이 6위인데 MBC가 5위라니 치욕이다. 아, 다음부터 이게 이제 주간식이거든요. 예, 주간식이어서 뉴스 공장이 아직 생각 안 나시는 분들, 여기 뉴스 공장을 적는 게 맞나? MBC 뉴스, KBS 뉴스, JTBC 뉴스 이런 뉴스를 막 적고 있는데 뉴스 공장이 생각이 났는데도 아 뉴스 공장이 적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적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적으세요. 네, 주간식이기 때문에 조사가. 안녕하십니까. 여긴 런던입니다. 영국 아니라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런던인데 집 근처에 RBC 은행이 있어요. 예. 지나갈 때마다 은행을 한 번씩 째려보고 있습니다. 예. 이 RBC 은행이 캐나다 자원외교 관련해서는 캐나다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그럴 때마다 RBC 은행, 예.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은행이 항상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뭘 좀 아시는 분이네요. 주수연 씨. 대구인데 김호준 뉴스공장 듣는 버스 운전기사님을 만났습니다.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듣고 계신데 대구에서는 특히 드물 수도 있습니다. 네 분은 네, 운전을 하시면서 버스 안에서 뉴스공장을 실시간으로 들으려면 이제 앱을 플레이해야 되는데 아마 라디오가 아니라 앱으로 틀어가지고 버스 승객들에게 강제로 들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스 주식 예약합니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네, 얄미운 사람. 요 소식은 저희가 조만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음식에 관한 상식과 예, 음식이 전통 음식이 아닐까 하는 예, 이런 막연했던 애틋한 마음들 다 붕괴시켜버리는 파괴자 황교익 마카렌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파괴자라기보다는 전통을 그 제대로 바로 세우는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이 무너집니까? 그 막걸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막걸리가 또 잘 안 팔리고 있다. 3년 연속 네. 계속 그 소비량이 하향세에 있다.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막걸리 한때 뭐 수출 잘 된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예. 그 막걸리 세계화 정책을 내놔요. 예. 그리고 뭐 온갖 뭐 행사장에서 막걸리 잔을 들고 금배를 예. 하고 뭐 이러죠. 아 그때 그 막걸리 잔으로 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유리잔에다가 와인잔에다가 막걸리 넣고 이렇게 금배를 하고 그랬어요. 재밌네요. 그때 예. 그 막걸리는 그 안에 이렇게 부유물이 있기 때문에 예. 유리잔으로 하게 되면 이거 얼룩이 심하게 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도자기 잔에 드는 게 이유가 있군요. 어. 그런데 무슨 폼 잔으로 예. 이렇게 막걸리 잔에 들고 막걸리를 아, 와인 잔에다가 막걸리를 그래서 그때 뭐 라이스 와인 뭐 이런 말도 만들어 두고 했었어요. 라이스 막걸리 와인. 예. 막걸리를 수출하려 그러면 영어 이름 있어야 된다고. 예. 근데 그 와인 아니거든요. 그 와인이라는 뜻 속에 이미 포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와인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과일 예. 술. 그러니까 과일은 당도가 좀 높기 때문에 한 14도 이상 올라가면 그냥 자연으로 예. 그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요. 이제 그걸 갖다 와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곡물은 그 당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곧장 이렇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전분을 당으로 네.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게 이제 메가 뭐 누룩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으로 전분을 다시 당화해서 이렇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게 하는 이것은 보통 보면 비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맥주.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은면이 다른데 와인이라 그러면 좀 멋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라이스 와인 뭐 이렇게. 그런데 하지만 발효 과정이나 근본을 모르는 명칭이었군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식의 약간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 거죠. 그 방송 중에 핸드폰을 좀 끄고 좀 해야 되는 A이지 않아요, 그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세계화, 였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수출은 좀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뭐, 적극적으로 좀 푸시를 했었고. 한 것도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먹는 그 술 중에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막걸리였거든요. 이 달달한 막걸리. 일본 사람들이 대체로 이게 달달한 것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달달한 막걸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특이하니까 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이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일본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시절에 한국에 왔던 일본인들이 예, 예. 막걸리를 찾았어요. 맞아요. 예, 저도 같이 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수요가 지속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냥 웬만큼 맛이 보고 아 그냥 이런 술이구나. 그냥 흥미롭게 마시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매번 예.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실 수 있는 술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출량이 이제 계속 줄어듭니다. 그 막걸리라는 것이 주로 일본에 수출됐었습니까? 그렇죠. 거의 주로 일본에 수출됐죠. 중국에도 좀 됐고요. 이 막걸리가 과연 그 술로서 그러니까 좀 고급하고 대중화 할 수 있고 세계화 할 수 있는 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곡물차, 네. 곡차가 네. 맥주 외에 맥주는 이제 곡차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맥주는 세계적인데 그 외에 있나요? 있죠. 일본에 그 사케. 사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사케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뭐 청주나 약주류 이렇게 예. 되겠죠. 끓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케는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거죠. 많이 팔리죠. 예. 많이 사케는 사실은 고급주로 해외에서 많이 팔리죠. 그렇죠. 예. 그 곡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사과나 포도나 이런 그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들이 옛날부터 생산되기 힘든 지역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우리나라나 중국의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는 술을 만들 때 곡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거기다 곡물에다가 누룩 넣고 하는 이런 것은 다 옛날부터 다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쌀이 좀
풍족하니까 쌀로 빚는 술을 기본으로 하죠. 그런데 쌀로 빚는 술에 가장 맨 바닥에 가장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나오는 게 막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맑게 긁어내는 게 약주, 청주, 네. 사케 뭐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을 다시 소주 고리에 넣어서 이 긁어내는 것. 이걸 이제 소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의 고급화라고 보자 그러면 이 소주가 제일 위에 정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약주 청주가 있고 그 다음에 막걸리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 막걸리는 그 발효 숙성 기간이 짧아요. 아하. 그리고 그 안에 쌀과 누룩 등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실 이제 그 긁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냈다고 해서 이제 막걸리 단순 술의 하는 술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 낮은 술이군요. 그렇죠. 완성도가 그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술이 막걸리인 거죠. 근데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막걸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네. 그 이유가 우리 그 흔히 막걸리를 농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농민들이 마시기 참 좋은 술이거든요. 중간에 일하면서 막걸리 마시고 든든해진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 중에 마실 수 있는 술이 이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끼니 역할도 하고요. 든든한 술기운에 확 차지는 않으니까 계속 취기를 유지하면서 좀 거친 노동을 이겨낼 수 있는 술로 이 막걸리가 아주 적합하죠.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농민은 줄어들고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예. 그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술을 마시지를 못해요. 노동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막걸리가 줄어든 거군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 당연히 그 산업이 바뀌는 것으로 술의 주종이 바뀌는 것은 뭐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도 다 똑같습니다. 그 노동 이후에 그러니까 퇴근하고 난 다음에 마시는 술로서는 막걸리가 좀 적합하지 않은 거죠.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해야 되거든요. 술 마시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빨리 먹고 빨리 취하고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나라에서 산업화 과정과 이거 독주의 소비량 증가는 딱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짧게 마시고 빨리 취하고 그리고 빨리 깨야 좋은 술이 되는, 그렇죠. 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소주 시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젊은 그 청년들은 서구 취향적인 뭐 통기타와 청바지 세대들에 의한 맥주 붐이 일죠. 그러면서 막걸리가 확 줄어갑니다. 그 어떤 술을 마시느냐 하는 것은 그 이 술이 우리의 민족 술이니까 애국심을 발동시켜서 이런 술을 마셔야 된다 하는 것으로는 사실 그건 안 사실 통합니다. 안 예. 통하죠. 짧게 통할 수는 있어요. 짧게. 그렇죠. 그 기간. 산업 그 생활에 맞게끔 그 주요 소비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그 맞춰지는 술로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막걸리가 변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지금의 막걸리는 한 7도 좀 독하면 한 9도 뭐 이 정도의 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대로 두면 한 14도 정도까지 알코올 도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네. 도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물을 타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안홍구 청장님이 잘 아시는데 이 국세와 관련된 주세가 이렇게 네. 술의 도수에 맞춰져 있거든요. 도수가 쌀수록 낮을수록 낮을수록 그 주세는 좀 싸져요. 아하. 그런 이유도 있군요. 그래서 이거 막걸리가 싸거든요. 근데 그 물을 타는 것으로 막걸리 맛이 많이 비어요. 향도 비고요. 혀에 닿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약간 쓴맛도 약간 받고요. 뭐 아주 맛이 조금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물 타지 말고. 네. 그래서 그 막걸리에 보면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스테비아라든지 이런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 타가지고 희석된 맛을. 그런데 그렇죠. 그 술에 이런 식의 감미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 그 외국인들의 눈에 보면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또 다시. 그냥 아주 싼 싸구려 술로 그냥 자리를 잡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그냥 물 타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도수를 아주 높
잡힌 그런 네. 방식의 막걸리를 물을 타기 이전에 막걸리를 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낼까를 연구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일단 그 아스파탐이나 스테비아 같은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 그 지금 현재 유통되는 막걸리들은 다 그게 들어갑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게 들어가죠. 만들기 위해서. 그걸 안 넣은 막걸리가 일부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데 아주 귀하죠. 이게 조미료 넣은 막걸리를 먹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건. 말하자면. 그 막걸리 소비를 줄이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 아스파탐과 스테비아라고 봐야 돼요. 첫 입에는 그게 달콤하니까 그게 맛있다라고 느끼지만은 그 마실수록 점점 기분이 불쾌해지는 게 이 아스파탐과 스테비아거든요. 막걸리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돌아가서 한번 혀로 그 입 천장이며 뭐 이 남아 있는 그 느낌을 한번 그 보십시오. 그러면 약간 그 들찍지근한 이상 야릇한 게 혀에 붙어 있을 약간 겁니다. 뒷맛이 달짝지근하고 그런 게 있긴 있죠. 네. 이게 단맛은 짧게 끊어져야 좀 그 기분이 좋고 경쾌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파탐의 스테비아는 혀에 오래 남아요. 단맛이 오래 남으면 찝찝해요. 이거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막걸리 소비를가 자꾸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스파탐이나 스테비아를 줄이고 없애고 아예 막걸리 본연의 오리지널 말로 선보여야 된다. 그 옛날에 막걸리들은 상당히 독했거든요. 그 대포집 뭐 이런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포집에 그 큰 막걸리 사발 한 잔이면 네. 그냥 취기가 웬만큼 올라가지고 이거 혹시 막걸리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평소에 불만이셔가지고 이 아이템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술은 술다워야 뭐 술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막걸리를 다시 젊은 그 청에 이렇게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슨 첨가를 많이 해요. 과일 뭐 바나나 막걸리도 있고 뭐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꾸 뭘 집어넣는 방식으로. 혹시 커피 막걸리 이런 거 있어요. 뭐 막걸리 카논가 뭔가 하는 그런 것도 제품도 있고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네요 지금. 그런데 예. 이런 것은 잠시 유행은 할 수는 있어요. 아 재밌다 이러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소비를 일으키지는 못할 거라고 맞습니다.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독일에서 맥주를 이렇게 소비량이 계속 늘어날 때 맥주에다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들 집어 넣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맥주 순수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냥 순수하게 메가와 호프만 들어간 것을 맥주로 한다 하고 딱 이렇게 규정하고 지금도 그걸 유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게 막걸리 순수령이 아닌가. 오리지널로 돌아가자. 쌀과 누룩만으로. 네. 이게 원래 막걸리 맛이다. 그렇죠. 오리지널하다. 물타는 막걸리도 사실 조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물타지 않은 아주 순수한 예전에 그 막걸리를 한번 좀 제대로 맛봤으면 그거 맛있어요. 원래 튜닝의 끝은 해요. 순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댓글과 관련된 내용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군 관련된 소식입니다. 연재욱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댓글 활동을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검찰에 두 사람이 나왔었는데 관련된 사실들을 인정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사실은 재판을 받았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네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한 사람은 선고 유예가 됐고 한 사람은 집행 유예가 됐어요. 막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죠. 예.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재판 관련해서 과연 사법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 모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했다가 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기소가 예,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방위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당신의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요. 아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끝났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밝혀질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전교조 교사들의 탈퇴를 유도하는 공작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인한 내용인데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5월에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 계획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팀은요,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합성 사진을 제작해서 유포한 팀이기도 한데, 정교조 교사로 위장해서 인터넷에 정교조의 문제를 폭로하는 소위 양심선언 글을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아고라에 그와 관련된 글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그때 같이 선발을 맞춘 게 보수단체였어요. 보수단체 학부모 연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보수단체 학부모 연합이 전교조의 탈퇴 요구 편지를 보냅니다. 6만 통. 네, 전국에다가 보냈습니다. 돈도, 거기도 돈이 깨들었습니다. 네. 그 돈도 굉장히 들었고. 예, 3천만 원. 예. 그리고 그런 편지를 받자, 그 편지를 받은 가짜 교사가 양심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예,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예. 전형적인 이제 정례 분열 그런 작전인데, 이 국정원은 국민들을 적으로 상대하고 적으로 상대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 직원이 안수 기도를 받아서 목사 신분이 되어서, 예, 기독교 단체를, 가짜 기독교 단체를 이끌면서 보수단체 관제 데모를 후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예. 네, 코믹 영화 소재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였다라는, 예, 거죠. 벌써 한 1년 가까이 전에 시사저널을 발 내부 고발 기사가 있었거든요. 반신반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걸 보면 그랬겠거니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추적하다가 배우가 누구야 했더니 기독교 단체가 하나 나오고, 이거 누가 운영하는 거야 했더니 진짜 안수 기도를 받은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 발 더 들어가면 그 사람 국정원 직원인 겁니다. 예. 정말. 국정원 직원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요. 예. 그런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려고 국정원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렇게 했으니 뭐, 전교조 교사로 위장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 여기까지만 했겠나 싶습니다. 예. 안수기도 받고 목사 신분이 되어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이끌고, 그 목적이 관제 데모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역할이었다고 하니까. 자, 국정원이 그랬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시사인이 계속 연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라고 해서요. 언론, 사회, 정치 관련된 신뢰도 조사를 계속하는데, 최근에 나온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받는 방송 프로그램은 JTBC 뉴스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선전도 눈에 띕니다. 그래요? 네,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 순위를 좀 보면요. KBS의 뉴스, 9시 뉴스가 2위를 했고요. 그리고 JTBC의 썰전이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4위고요. 5위가 MBC 뉴스데스크. 바로 그 다음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라디오로는 여기 처음 낀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제목을 잘못 썼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 언론사를 다시 쓴 손석희와 JTBC 뉴스룸이 아니고, 물론 뭐 뉴스는 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인력이 투입되는 종합물인데, 근데 이제 그 인력이 그대로이고 그 자리에 손석희 사장이 없으면 저는 이 수치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국 언론사를 다시 쓴 손석희라고 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손석희 사장 혼자 영향력이 나머지 언론인 다 합친 것 비슷하잖아요. 반칙이에요, 이건. 네, 신뢰도도 높고요. 게다가 또 뉴스룸도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이 뽑혔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손석희 없는 뉴스룸이 똑같은 수치를 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조사를 이렇게 보면 10년 전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KBS, MBC 각각 신뢰도 1위였어요. 1, 2위. 근데 지금은 KBS는 JTBC 절반도 안 되죠. 그리고 MBC는 가장 불씨라는 매체. 네, 그렇습니다. 2위입니다. 2위. 예. 1위는 뭐 부동의 조선일보고요. 항상 조선일보였으니까. 2위가 MBC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 역사의 아이러니는, 보수 정권은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공작의 일환으로 손석희 당시 아나운서를 MBC에서 쫓아냈거든요.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런데 그 공작의 결과가 오히려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 언론사 사장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MBC라고 하는 가장 신뢰받던 언론사 하나를 죽이는 결과. 예. 이 거대 MBC, 거대 방송, MBC 뉴스 신뢰도가 이제는, 뉴스 공장과 비슷해졌다는 거는. 뉴스 공장에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공장의 대단함과, 예, 또 한 가지는, 공작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듯이 보여도, 예.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자, 뉴스 공장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요. 예. 네, 또 이게 주간식 설문이어서요. 좀 그런 면에서 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식으로 가장 신뢰하는, 하니까 라디오 프로그램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대수 특필 안 하나요? 다음에 기사를 하나 내주세요. 한국 라디오사를 다시 쓰고 있는. 예, 내년에 또 합니다. 연례조사를요. 네, 그런 기사를 내주시고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이 유엔 산하기구인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당선된 뒤 유엔 및 산하기구 탈퇴 구상이 현실화된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 이런 걸 인정 안 합니다. 네, 다자주의라는 게 다른 국가와 미국이 대등한 관계 틀 속에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는 건데 트럼프는 미국만 생각해. 미국 우선주의. 예. 그러니까 이런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유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유네스코를 탈퇴한 거는 철저히 친이스라엘이거든요. 그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이스라엘에서 뭘 했냐면은 요르단강 서쪽 그다음에 예루살렘 동쪽 에다가 동예루살렘에다가 정착촌을 지었어요. 정착촌. 무슨 정착촌을 지었냐면 거기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네. 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서 살라고 정부에서 정착촌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반대했기 때문에. 네. 지금 유엔도 반대하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약속했던 건 이국가 체제거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근데 팔레스타인 살던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정착시켜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유네스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엔이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건설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냈거든요. 네, 그 결의안에 채택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탈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예. 네, 이미 파리 기후 변화 협약도 탈퇴했고요. 유엔 인구 기금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미친 척 하는 게 아니고 미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원, 투, 쓰리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힘을 검색해보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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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바른정당이
11월 1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결해 사정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공정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반갑네요. 네. 의원님 우선 언론에서 그 의원님을 소위 통합파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분류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통합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파도 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통합파도 있고 좀 관망파에 가까운 분들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이 적극적인 통합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당내 몇 분 정도 되나요? 아, 지금 뭐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예. 어쨌든 우리 바른정당 내 3선 의원인 저와 또 예. 김용태 의원, 예. 김영호 의원, 또 예. 이종구 의원님 이렇게 예. 네 사람이 자유한국당 3선 의원과 이제 지금 꾸준한 만남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통합에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죠. 그러면 김무성 의원도 적극적인 통합파 같으니까 최소한 5분 이상의 적극적인 통합파가 있는 거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9명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9명. 예. 하태경 의원은 지난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저희 방송에 나와서 자강파가 되어서 통합파도 그 정도 나머지 분들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정할 뿐이라고 했는데 통합파는 네. 대여섯 명이 아니라 한 여덟 아홉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 논의와 관련돼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의원님이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많다. 근데 이런 뭐 숫자로 너무 구체적으로 드리는 건 좀 뭐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자제는 하고 있는데요. 네. 최소 9분 이상, 최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네. 지난 9일날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이 회동을 했는데 결과는 평행선이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 보도는 네. 맞는 겁니까? 예, 예. 저희 뭐, 김무성 대표님, 또 유승민 의원님과 저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두 분 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추석 그렇군요. 이후에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뭐 입장 차이를 좁히거나 그러진 못하셨고요. 서로 상대방의 자기의 이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주로 하셨던 걸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무성 의원이 본인 입으로 이제 탈당 이야기까지 했으니 이제 탈당 혹은 뭐 분당 뭐라고 부르든 간에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인원 시기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먼저 시기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 시기는 못 받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일단 통합 논의가 급물살 탔으니까 이 통합 논의가 동력을 잃지 않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뭐 가능하면 보수 진영의 대통합이라는 그런 명분을 걸었으니까 우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대당 통합 논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 분열되기 이전에 이런 당의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합을 바라는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또 이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기를 여쭤본 이유는 이제 김무성 의원은 전당대 전에 결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통합파 네. 의원들이 대략 그 정도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꼭 그렇게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전당대가 갖는 그 시점이 갖는 의미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으면 당에 있는 당원이나 저희들은 또 현역 의원이니까 전당대회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당대회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당을 떠나겠다거나 아니면 분당하겠다거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은 분명히
잡을 것인데, 다만 뭐 탈당의 형태라든지 뭐 분당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 통합의 과정은 역시 또 자유한국당 내의 혁신의 과정과도 밀접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함께 좀 지켜보고 논의하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 의원도 전당대회 전을 얘기하고 홍준표 대표도 전당대회 전을 얘기하는 걸 보면 네. 대략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왜냐하면 전당대회 참여해 놓고 그때 가서 또 탈당 분당하는 거는 더욱 명분이 없으니까.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예, 참여하지 않은 상태 않는다면 적어도 그거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를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전에 어떤 방식이든 분명한 입장 정리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 또 이 통합의 과정 속에서 탈당의 시점, 명확한 그 결행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당대회가 중요한 변곡점이긴 한데 그 전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까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예. 네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럼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아까 네. 지금 최소한 9명 정도, 최소 9명은 적극적이다고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12명은 넘겨야 소위 이제 국회 네. 선진화법에 따라 당의 입지도 강화되고 법안 처리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2명을 네. 내심 바랄 텐데 그 정도는 됩니까? 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유, 저희는 지금 이 논의의 출발점에 서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 바른정당 내 의원님들이 또 지금 여러분들을 또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몇 명까지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 논의 과정 속에 의원님들이 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생각이 달라서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목표치가 어떻습니까? 목표치. 예. 그런 목표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 그, 많지 않은 의원들인데, 꼭 몇 명까지 하자, 그리고 몇 명이 유효한 숫자다, 이런 논의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예?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 네네. 물론 뭐, 정확하게 네.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네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개별 입당 얘기하다가, 이제 형식에 네. 구애받지 않겠다 하고 말을 바꾼 걸 보면, 예. 이제 개별 입당은 아무래도 이제 모양이 잘 안 나고 하니 당대당의 통합 모양새를 김무성 대표도 원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자강파들이 결사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네. 다수, 예를 들어서 절반 이하라 하더라도 뭐 대여섯 네. 명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결사 반대하면 당대당의 모양은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당대당 혹은 그에 준하는 형태의 결합을 하겠다는 거지 그림이 잘 안 그려졌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 그 바른정당이 전체가 다 함께 이 자유한국당과 합쳐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당대당 통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의원들이 더 많은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좀 많은 의원들이 다시 이 자유한국당의 합당 문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최근에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으셨어요. 처음에 우리 바른정당에 대해 아주 혹독한 그 비판과 또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표현들을 썼었는데 그래도 뭐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신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당대당 통합도 이렇게 전형적으로 제안하고 그래서 뭐 이 통합론에 굉장히 물꼬를 튼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런 자유한국당 내의 기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 통합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내에 사실상 굉장히 이 친박
대통령과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가시화되고 성과물로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통합의 움직임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당대당 네. 자강파가 반대하더라도 당대당에 준하는 모양새라도 갖추겠다고 이제 김성 대표가 얘기한 것이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통합하니까 대표적인 네. 네. 자강파가 이제 소수가 되면 반대하더라도 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당 뭐 당내 일부 반발이 있지만 네. 다수 의견으로 당대당 선언을 일방적으로 해버린다 뭐 이런 그림도 가능한 거. 일까요? 저희들이 이 통합할 가능 과정 중에 너무 무리한 방법 그리고 또 일방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바른정당은 그래도 당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내에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견을 어떤 결정해가는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당헌 당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헌 당규를 넘어서는 그런 형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지금 통합에 참여하는 분들의 우리 현역 의원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통합에 참여하느냐는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더 많은 숫자의 의원이 통합에 참여할 경우에는 오히려 바른정당의 중심이 통합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죠. 근데 이 질문을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질문을 다 드렸고 이 네. 질문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저도 네. 그렇고 다른 언론도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 뉴스공장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자유한국당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근데 두 달 사이에 없어졌으면 하던 당이 다시 복귀할 만한 당이 갑자기 되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저기 사실은 이 뉴스공장 출연 요청을 받으면서 공장장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딱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신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봤던 네, 얘기. 그러게. 네, 네, 네. 네. 저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동료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때 고민 끝에 이제 바른정당에 남아 있으면서 바른정당이 보수의 적자로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제 같이 있어 왔었는데 결국은 바른정당에서 할 만큼은 한 것 같습니다. 할 만큼은 한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보수의 적자로서 이 보수를 끌어모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건 인간적으로 우리 공장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저와 고민하고 정치를 함께했던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 또 지역의 여론과 관련된 문제를 저에게 많이 조언해주고 또 저의 갈 길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끝에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내지 이제 복당이라는 그런 입장을 정리하게 됐고요. 저는 아직 제가 이렇게 합당이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 지방선거 를 준비해야 하고 지금 현재 바른정당으로는 그것이 어렵고 뭐 현실 정치인이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죄가 아니죠. 그건 제가 이해가는 네. 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현실도 중요한데 네. 그렇게들 탈당하고 나면 이제 남은 자강파는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 정당이 될 텐데 쪼그라들어서 네. 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의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의리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보수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거대한 네. 명분으로 뭉쳐서 같이 시작한 건데 그분들 네. 다 추운 한겨울에 밖에 두고 네.
다시 큰 당으로 네. 돌아가시면 이거 의리를 저버린 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예전에 새누리당의 형태, 우리 다 분당되기 이전의 형태까지 다시 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모여서 그 안에서 보수의 개혁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된 보수로서의 어떤 그 단일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희망을 아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네. 뭐 상황이 유동적이라 저희가 네. 조금 더 네. 긴박해지면 의원님 한번 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상황 파악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됐죠. 네, 어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감 전략 들어본 데 이어 오늘은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옥 죄송합니다. 원내 대변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공장장님 오랜만이네요. 뉴스 공장에 몇 번 출연하시고 나서 굉장히 지명도 올라가셔가지고, 네. 뭐, 그래서, 적폐 의원이야, 그런지 아예 안 부르대. 아닙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 많이.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김제동 씨가 소속된 다음 기획의 폐업을 유도하는 공작에 국세청도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영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과 국정원 직원이 나눈 국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촛불 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다시 한번 압박을 위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국세청. 국세청이 직접 정치 공작에 개입된 것이 짐작이나 심증이 아니라 문건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국세청이 동원된 마당에 검찰과 경찰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가 그냥 놔뒀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명박 정부는 그냥 깡패였던 겁니다. 이런 거 바로 잡자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정치 보복 100번쯤 해도 되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오프닝을 딱 해보면 아 오늘은 발음이 70% 세겠다. 40% 이내로 세겠다. 오늘은 한 67% 정도 셀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니까요. 자, 네. 전주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이 조작됐다라고 밝힌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까지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보고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 반에 첫 보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조작은 참사 발생 6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런 조작은 놀랍지는 않아요. 예, 당연히 그랬겠거니 하는데 생각해보시면 최순실 딸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가 자기 사업 좀 봐달라고 하니까 예. 그걸 들고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재벌가 오너에 가서 여기 봐달라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놀랍지는 않은데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는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게 앞 30분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렇죠. 내부 문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앞 30분은 배가 가라앉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는. 3층 객실은 완전히 물밖에 있었던 시각이란 말이죠. 이때 배에 진입해서 구출했으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는 게
이미 사고 당일 연도 2014년 검찰 조사 결과예요. 네, 그렇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이때 보고를 받고 당장 진입해서 구출하라고 했으면 저는 구조됐던 거예요. 예. 마지막 카톡 메시지가 10시 17분이거든요. 47분간이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을 다 놓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화가 됐다고 하는 시간까지 45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45분. 무슨 통화까지 45분이 걸립니까? 보고를 하고 나서. 봉화표, 봉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을 떼어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봉화로 연락해라. 그래야 45분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디서나 연락이 닿는데, 당연하잖아요. 국가 비상시에도 즉시 연락이 돼야 되니까. 경호팀이 눈 밖에 나가질 않아요, 절대. 근데 통화가 45분 걸렸다는 건 경호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45분간은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 상태가 뭐냐? 잤냐? 뭐 자는 게 됐습니까? 깨우면 되지?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언론에 그 제기됐던 뭔가 시술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서로 시술을 받고 있다고 해도 대면 보고도 아니고 전화인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이 청와대 영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예. 그 시간 동안 국민들이 주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드시 밝혀서 후세에 두고 교훈으로 남겨야 되는 사안이고, 단순히 30분을 늦췄다가 아닌 거죠. 왜 늦췄겠어요? 이 시점에 하필 9시 반에 보고 받았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까지는 배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고, 그때는 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검찰 발표도 있었거든요. 조사 발표도. 그때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했다고. 이거는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늦췄고, 그리고 뭐, 재난 컨트롤 타워를 원래 청와대인데 안행부로 바꿨고. 네, 그런 문건 있죠? 조작도 네.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건이 그게 하나 더 있는데요. 국가재난을 총괄하는 기관을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으로 변경한 문서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내 책임 아니다 이거죠. 예. 이건 뭐. 예, 이러한 지시는 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했다고 봅니다. 혼자 했겠어요. 바꾸라고 하니까 바꾼 거지. 놀랍지는 않아요. 놀랍지는 않은데 이제 드러났다는 게 놀랍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지 못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뭐든지 했으니까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근거가 없어 추정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뭐, 법적 책임도 져야죠. 예,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실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제까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그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도 알려졌었는데요. 또 관련된 문건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작성된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특조위 활동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가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정상적으로 대응했으면 공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작하고 있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죠. 자, 세월호 관련해서 조작한 게 이거밖에 없겠는가. 근본적으로 다시 세월호에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